날 따라 해봐요. 따라비스쿨. 퉁퉁. 안녕 얘들아, 내가 다시 돌아왔어. 저번에 꾸리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뭐라 얘기했을까? 모범생? 금손? 아무튼 오늘 뭘 만들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 선생님 만들 거 주세요. 환희야 반가워. 오늘은 마법같이 신기한 슈링클 종이를 이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를 그려보자. 잘 그릴 수 있지? 예쁘게 부탁해. 요즘 유행하는 쿠로미. 쿠로미랑 얘는 그 예전에 만화에서 나왔던 그로밋이라고 있어. 근데 얘도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 되게 귀여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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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똑같이 내가 한번 그려볼게. 내가 또 그림은 또 잘 그리잖아 얘들아. 이 쿠로미부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슈링클 종이가 있는데, 한 면은 이게 여기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한 면은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반대편 면은 좀 까끌까끌해야 되나? 소리 들려? 까끌까끌하고 여기는 이렇게 코팅돼 있어. 그러면은 까끌까끌한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봐봐, 이렇게 겹친 다음에 마카를 이용해서 우선은 검정색 마카를. 뭐야 이거 뚜껑이 열려 있어? 아니 누가 쓰고 뚜껑을 한다. 이 공용 물건은 잘 쓰고 잘 닫아야 돼 얘들아, 알았지? 겉에를 이렇게 이게 확실히 1화 보면 알겠지만, 1화에는 내가 보고 그렸는데 이거는 대고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저번에는 좀 내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똥손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금손이 될 것 같아. 그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금손이 된다면은 편집하기 좀 힘들 거야 그분도. 너희들도 진짜 쉽게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정도면은 너희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검은색, 붉은색, 칠까지 하자. 검은색 뺀 김에 이렇게 M자네 앞머리가. 나도 M자인데 얘 계속 어긋나네. 이거 너네들은 할 때 많이 어긋났잖아. 이렇게 다시 맞춰야겠다. 할 때 뭐 종이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계속 흔들린다 내가.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기 뒷면이 있잖아. 그래 사람이 역시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안 쓰니까 이렇게 내가 계속 고생하고 있었던 거였어. 이렇게 봐봐,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넓게.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핑크, 하얀색이기도 한데 핑크색부터 해볼까? 입도 핑크색. 되게 건강한 색이네 핑크색. 검은색 하나 더 있잖아. 여기 한 번만 더 하자. 오잇? 오잇? 뭔가 많이 침범된 것 같긴 한데 몰라. 여기도 이렇게 곳곳에 핑크색이 많은 친구야 이 친구는. 짜잔 봐봐, 이렇게 대고 그리니까 나 같은 똥... 아니고 나 같은 친구도 이렇게 진짜 이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 암튼 이렇게 크로미까지 그려봤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여기 이 겉면을 이렇게 다 오려줘야 돼. 내가 사실 똥손인 이유는 그림도 있지만 가위에도 한몫을 해. 내가 가위질로 진짜 많이 혼났거든. 가위질을 먼저 해볼게. 근데 이게 내가 주의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있잖아, 여기가 조금 날카롭대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조심해서 이렇게 가위질이 미숙하거나 좀 힘든 친구는 부모님께 한번 부탁을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 괜히 이렇게 이쁜 그림에다가 가위질을 못하면은 좀 슬프잖아? 그래서 부모님을 한번 소환해봐. 여기 윗부분에는 여유 공간을 줘서 나는 이렇게 키링 공간도 하나 만들어줄 거야. 다 생각이 있다고. 싹 잘라내고. 이 쿠로미가 내가 자르고 있는데 자르지 말라고 우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뭐 죄책감 느껴져. 아니 이거 여기 보여? 손이 조금 잘렸어. 여기가 조금 잘렸어. 괜찮아. 근데 진짜 아파하는 것 같아 표정 봐. 미안해.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보여줬던 것처럼 키링 만든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 여기는 이런 보여? 이런 펀치 기계로 꽉 눌러주면 되는데, 없으면은 사실 커터칼로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구멍을 내면은 될 거야. 나도 펀치 기계로 한번 구멍을 한번 뚫어줘 볼게. 자,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여? 이제 이거 슈링크를 고온의 열을 가해서 쪼그려들고 딱딱하게 만들 건데, 이거를 고온 드라이기도 있고 오븐에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선은 이렇게 철판을 하나 준비해서 장갑을 껴주고
따봉! 완전히 최고예요. 이 드라이기랑 내 장갑 낀 손이랑 그리고 이렇게 집게. 집게를 이용해서 한번 뚜그려 볼게. 고온의 열을 한번 걸어 볼게. 여기 온. 이렇게. 어때 어때? 쪼그라들고 있지? 오오 오, 엄청 쪼그란다. 오 나도 이거 처음 해봐. 오 신기해 신기해. 오오 오,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나도 사실. 아니 이거 내가 한번 해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똥손이라 그런가? 우선은 좀 더 열을 한번 쐬봐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터지라고! 오! 다시 펴진다! 다시 펴진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손으로 나는 장갑을 껴서 그런 거야? 너네는 장갑 안 꼈으면 하지 마. 때리는 거 아니야. 얘 표정이 이래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전편에 꾸리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유튜버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된대. 어때? 진짜 쿠루미 같지? 자, 이렇게 이거는 우리 학교 모범생이 만든 거고 이건 내가 만들었어. 근데 좀 얘가 좀 칙칙하긴 한데 괜찮아. 어때 어때 어때? 괜찮지 괜찮지? 자, 다음은 우리가 그려보기로 했던 그로밋. 얘도 다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자, 그림 그릴 때는 실수하지 말고 까끌까끌한 부분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 여기는 맨들맨들 까끌까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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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얘는 그 쿠로미보다는 간단하다. 생긴 게 단순하게 생겼어. 클레이로 만들어서 그런가. 검정색 이제 넣고 갈색으로 귀를 그려주고, 아 귀를 색칠해주고. 이번에는 진짜 한번 잘 만들어보게. 아까 크로미는 살짝 좀 아쉬웠거든? 내가 좀 이따 고온 드라이기 할 때 꿀팁도 알려줄게. 미리 예고해줄게. 그리고 얘는 몸이 살짝 커피색이야 얘가. 몸이 살짝 커피색이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지? 이게 무슨 색이지? 모르겠어. 이 색인 것 같아. 얘를 이렇게 대고 있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떼보니까 좀 초라한데? 되게 미안하네. 미안하니까 이렇게 다시 덮어놔야겠다. 봐봐, 이런 감쪽 같지? 이런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다시 미안하지 않게 채색을 열심히 해볼게. 살려줄게. 형이 살려줄게. 이렇게 빈틈없이 잘 해줘야 돼. 모를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들춰봐. 어디가 부족한가. 그냥 그림 자체가 부족해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아까 놓쳤던 부분 얼굴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이 얼굴 곡선 이렇게 턱 라인 그리고 이제 가위질 가위질 해야지.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둘라 했거든 이번에는. 오케이 다시 그리는 건 아니고 이 손부분만 어쩔 수 없이 여유 공간이 없고 다른 부분은 여유 공간이 있게 한번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키링 부분도 조금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짜잔. 얘도 이 부분에다가 키링을 달 거니까 펀치로 한번 잘라줄게. 얘도 구멍을 뚫어줬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도 한번 그려줘볼까? 내가 아까 꿀팁 하나 알려준다 했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까끌까끌한 부분에 그림을 그렸잖아. 내가 그리고 모범생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코팅된 부분을 구워주면은 그게 더 잘 구워진대. 이게 바로 꿀팁이야. 다시 장갑을 좀 끼고 드라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내가 우리 교실을 한번 뒤져보니까 이런 철판이 나왔어. 이게 뭐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마지막에 내가 아까 손으로 이렇게 눌렀잖아. 근데 너네도 집에 이런 평평하거나 그냥 좀 딱딱한? 이런 물질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나중에 눌러줘 보자 같이. 맨들맨들한 부분
자, 쪼그라들어라. 쪼그라들어. 오케이. 쪼그라들고 있어. 쪼그라들고 있어. 잘 되고 있구만. 오징어 굽는 것 같다. 오징어 굽는 것 같아. 오징어처럼 쭈글쭈글해진다, 진짜. 완전 움츠러드네, 얘가. 이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가 다시 퍼질 거야, 얘가. 얘는 쿠루미보다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펴져? 안 펴져라. 펴져. 펴져. 어허. 이리 와. 이리 와. 펴져. 아까는 손으로 눌렀지만, 아까 손으로 눌렀지만, 지금은 철판으로 한번 눌러볼게. 쫙. 쫙, 쫙. 힘줘서. 아,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이. 오케이, 꿀팁 하나 더 줄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 나처럼. 쫙, 쫙. 힘줘서, 힘줘서, 힘줘서. 집중해! 짜잔. 얘도 봐봐. 되게 귀엽게 잘생겼지? 얘 그루밋이야. 봐봐. 봐봐. 얘를 이렇게 한 거야. 진짜 미안한데, 이거 손가락이. 이렇게 뽀각 해버렸네. 자, 우리가 이렇게 키링 고리를 만들어줬잖아. 보이지? 여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 그리고 그루밋은 여기 붙여줬어. 붙여줬고, 키링 고리에다가 이게 구슬줄이라는 건데, 너네도 많이 봤지? 이런 구슬줄. 구슬줄을 여기다 이렇게 쓱, 아주 잘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자, 됐다 됐다 됐다. 그루밋 또, 자, 이렇게 꽂아주면은 어디든 꽂아도 이쁠 것 같아. 뭐 파우치 아니면 가방. 나는 어디에 달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긴 한데, 너네는 이쁘게 그려서 좀 달아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완성했어. 선생님 다 했어요. 이거 빨리 귀엽다고 해주세요. 빨리 귀엽다 해주세요. 쿠로미와 그루밋이구나. 진심을 다해 그린 환희의 정성에 뭐 저번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게. 자, 친구들도 이렇게 쿠로미야 그루밋, 얘네들 이름이 비슷하네. 크롬이야 그루밋을 만들어봐서 되게 이쁘게 장식을 할 수 있는 키링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이거 슈링클이라는 종인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다 해볼까? 안녕. 귀엽지? 안녕.